대만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린 슈퍼 태풍 크라톤. 대만을 지나 한중일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 우려됐었지만 우리로선 다행히도 대만에서 모든 힘을 다하고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만이 크라톤이 소멸하고 남은 비구름에 물폭탄을 맞고 있지만 얼마 전 발생한 19호 태풍이 북상하며 장마 전선을 끌고 가 일본의 폭우도 길어야 하루 이틀이면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는 본토에도 닿지도 않을 29호 태풍 때문에 일본 전역의 외출 경고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달리 이것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일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비웃던 일본이 자업자득으로 더 심한 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호 태풍이 소멸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 괌에서 남동쪽으로 1000km 떨어진 먼 해상에서 19호 태풍 바리자트의 씨앗이 될 열대요란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점차 크기와 기세를 키워나가며 태풍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까지 바리자트가 대형 태풍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 모델의 경로를 보면 일본 먼 앞바다를 지나 북동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본에 상륙할 확률도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거 아닐 것처럼 보이는 태풍 소식에 한국은 웃고 일본은 울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이 웃는 이유는 태풍 바리자트가 진짜 가을을 가져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바지리트가 바다를 한번 뒤집어 해수온을 낮춰주고 북쪽의 고기압을 끌고 내려오며 한반도에 진짜 가을이 찾아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쪽 지방에 비를 뿌리고 있는 구름도 19호 태풍과 함께 동쪽으로 쓸려가면서 다음 주부터 천고마비의 계절에 어울리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풍 시즌의 시작에 맞춰 날이 맑고 선선해지며 가을 나들이나 등산 가기에 최적의 시기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거의 전 지역에 외출 금지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는 18호 태풍 크라톤에 자극받은 장마전선이 계속해서 물을 퍼부어 대고 있습니다. 거의 일본 전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일본의 가을 장마도 19호 태풍이 함께 끌고 가며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본에서도 가을 나들이를 즐길 날씨가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제대로 미운털이라도 박힌 것인지 이번 태풍이 또 심상치 않은 재앙을 일본으로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 폭풍인데요. 지난 9월 태풍이 중국을 몇 번 휩쓸고 지나가면서 중국의 대기질도 조금 깨끗해진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과 사업대에 달하는 차량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와 미세먼지는 중국의 대기질을 순식간에 원상복구시켜버렸습니다. 특히 산업지대가 위치한 남부와 중부지방에는 순식간에 대기질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몇 주 동안 중국 상공에 쌓이고 쌓인 미세먼지와 유독가스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유럽 중기센터의 기상관측 모델에 의해 중국 중부지방에 오염된 대기가 19호 태풍이 만들어내는 편서풍에 이끌려 일본 상공을 뒤덮게 된다는 예측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방패삼아 청정한 공기를 즐겨왔던 일본에 미세먼지 폭탄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상청은 한국 역시 미세먼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그 피해는 생각보다 경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 북쪽에서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고 있는 차가운 고기압 기단 때문인데요. 현재 북에서 남으로 찬바람을 불어대고 있는 고기압 기단이 중국에서 출발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더러운 나라이기에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던 일본이 이제 한국이 당했던 고통을 맛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에도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대기질은 한국의 탓이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은 대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한국과 달리 맑은 하늘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뻐기며 한국은 불결한 나라라고 비난해 왔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한반도에서 걸러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몰상식한 주장이었죠. 이제 역으로 한국 대신 중국발 미세먼지 폭탄을 맞게 될 일본이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맞을 미세먼지 폭탄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 연례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미세먼지, 황사청정 구역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주변을 흐르는 한 해류 때문이었는데요. 일명 쿠로시오 해류라고 불리는 강력한 해류가 일본 주변 바다에 따뜻한 해수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공급한 따뜻한 바닷물은 열도 주변 대기를 따뜻하게 덮여 대기 중에 강력한 상승기류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를 통해 일어나는 대기의 흐름이 일본으로 향하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아주는 자연적인 장벽이 되어줬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사계절 내내 청정한 하늘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며 크로시오 해류가 더욱 뜨거워지게 되었고, 이는 오히려 황사를 절묘하게 막아주던 상승 기류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장벽적인 효과가 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황사가 일본으로 유입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기상학자들은 황사를 막아주었던 크로시오 해류발 기류가 이제는 반대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황사 통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봄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가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뒤덮으며 일본이 더 이상 대기오염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었죠. 게다가 한편 일본 현지에선 미세먼지 폭풍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다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본 시민들이 황급히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높은 등급의 마스크를 구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생산량을 대폭 줄였기에 마스크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칭 재난 선진국이라던 일본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코로나 당시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큰 곤욕을 치렀었습니다. 공업대국이라 불렸던 일본의 산업구조가 갑작스러운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었죠. 실시간으로 옆나라 한국과 비교되며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전 가구에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스크가 개인도 아닌 가정당 고작 두 장밖에 배포되지 않은 데다가 마스크의 퀄리티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좋지 못했습니다. 딱 봐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 싸구려 재료로 만들어진 데다가 마스크의 크기도 입과 코를 다 가리지 못할 정도로 작았는데요. 여기에 배포된 마스크에서 벌레나 곰팡이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었고, 이런 허접한 마스크를 생산하고 배포하는데 약 5,2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죠. 분노한 일본 시민들은 이 마스크를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따서 아베노마스크라는 멸칭으로 불렀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창고에 쌓여 있을 이 아베노마스크를 꺼내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악성 재고였던 아베노마스크가 지금은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당시에도 일본 시민들은 아베노마스크를 못 믿겠다고 사용을 거부했고, 덕분에 무려 8,200만 장이나 되는 마스크가 재고로 남았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15억 에너치로 연간 보관 비용만 60억씩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전국민적인 비난에 지난 2023년 전량 폐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폐기되는 데에도 6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베노마스크는 아무 곳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수천억 원의 세금만 허공으로 증발시켜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무수한 비리와 부정들이 있었을 것으로 확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실패 사례들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일본에서도 일상이 될 황사와 미세먼지 폭풍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당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자구책을 구하며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있죠. 동북아 3국 중에서 가장 변덕이 심하기로 유명했던 한국기후가 이상기후 재난이 동북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더위와 열대야를 선사했던 열돔은 태풍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었고, 열돔이 사라지자마자 한랭성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자리잡아 태풍과 미세먼지까지 일본으로 밀어내버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과 일본, 동남아와 머리 위에 북한까지 태풍과 수해로 말 그대로 박살나는 동안 한국은 경미한 피해만 입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를 넘어 겨울이 다가오기 전 황금 같은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일교차는 다소 크겠지만 낮 최고 기온 25도 전후에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평년보다 다소 지각한 단풍도 서둘러 산을 울긋불긋하게 물들이고 있으며 수목원과 국립공원에서도 가을 나들객을 맞을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한글날 10월 마지막 퐁당 연휴를 놓치지 말고 소중한 이들과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